자, 서정욱 변호사, 야, 예, 매주 이제 하는 매주에 이제 잘한 놈, 자살골 잘한 놈, 못한 놈, 그 이게 잘할 베스트 꼴한 플레이어. 놈, 아, 그 다음에 우리 편에서 잘한 사람, 예, 이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월드컵 이번에 아시아에서 10회 어우, 연속 와, 진출입니다. 근데 그 중국은 베트남한테 제가 가지고 TV를 다 부숴버리던가 TV를 다 부숴버려. 박항서 감독. 그러니까 박항서도 베트남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 축구하고 똑같잖아요.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 한 명씩. 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사람부터. 오늘 좀 이게 그 여성 김정숙. 와, 김정숙. 자살골 하나 여주가 김정숙. 김정숙. 아, 우리 편으로 잘하는 거야. 예. 저쪽에 자살골로서. 예. 네. 그다음에 피라미드 얘기하는 우리 저는 거지. 상을 하나 주고 싶은 거는 김경률 회계사. 아, 김경률 회계사. 이분은 제가 이게 진중권이나 이 위장 좌파들하고 아, 틀리더라고. 달라. 김경률 회계사는 저하고 SBS, CNBC 방송도 같이 했는데 네. 진심이 느껴져. 김경률 회계사가 잘한 거. 그다음에 김정숙이야 자살골. 이두 가지로 이번 주는 예. 하겠습니다. 자, 김정숙부터. 김정숙, 자, 김경숙, 김경숙. 김정숙이지. 예, 정숙. 예. 야, 자살골. 저도 이 코로나가 지금 몇 년째 이게 코로나가 걸리고 있죠. 예. 송영길이까지 급기야. 지금 2만 7천 명이 넘었어요. 이제 10만 명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예. 아니, 뭐 400만 명가 우편투표한다고 박사님이 유튜브에다 그러니까, 해놨던가. 그러니까, 근데 청와대도 이게 코로나 많이 걸렸어요. 가가지고 시시하고 있는 거지. 문재인도 몰라요, 코로나. 근데 문제는 예. 이 코로나 와중에 거의 외국 안 나간 줄 알았잖아, 우리가. 그러게. 근데 그 제가 살려봤더니 이번에까지 54개 나라 갔던 거. 야, 코로나 몇년 이씨, 빼고 진짜.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게 150개 전 지구 다 갔을 것 같아. 아니, 코로나 아니었으면 150개 갔지. 지금 코로나 야, 와중에 나몇년 이제 안 나가. 지금 저는 3년 동안 외국 안못 갔어요, 아직. 나도 못 저도 이게 갔어. 여행광인데. 나도 여행 제가 광이야. 역사 별명이 가이드거든. 제 역사를 좋아하니까. 별명이 아, 가이드예요. 나도 이거 여행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못 근데 갔거든. 김정숙이 54개 나라 갔어, 이거. 코로나 와중에. 아, 54개나 아니면 왔어? 이게 154개 나라 다 갔을 거야, 아마 전 지구에. 저도 몰랐어요, 54개. 이번에 세계 중동하기 전에 51개국이더라고. 대단하다, 대단해. 아, 버킷리스트 제대로 근데 채웠네. 예. 중동에 가는데 뭐할 일은 원래 없죠. 할 일은 원래 없잖아. 패션쇼밖에 그럼 뭐안 해요. UAE도 뭐 그때 정상회담 못 하고 사우디도 뭐 살만 왕세자 만나 별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는 가는데 뭐 내용도 없잖아. 무기도 그때는 안 되고 대통령이 가는데 무기 수출이 안 됐잖아요. 이집트에 더 깎아달라 해가지고 웬만하면 처음에는 대통령 가면 다 빈손으로 갔잖아. 돼. 예.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무기는 수출했는데 그걸 뭐 빈손 전략이라고 막 하는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그 모순을 말씀드리고. 네. 하여튼 가니까 할게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피라미드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원래 근데 그게 문재인까지 주목적이고. 가면 그때 코로나가 많았거든, 수행원 중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비판이 올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빼고. 당신은 좀 참으세요. 내가 주목적인 부인이 그거니까 그거 내가 뭐 김정숙이 버킷리스트 했잖아. 그거 그러니까 부인이 가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가면 큰일 나지. 지금 그러니까 여론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순방을 하는데 이집트에서는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이게 피라미드나 관광을 홍보하려고 불렀잖아. 근데 멀리 안 가니까 가야지 홍보가 되잖아. 그 그러니까 한국 관광이 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공개적으로 가자고 하는데 비공개로 우리가 가자는 거야. 계속 비공개로. 야, 저는 이게 그 어떤 나라 방문할 때 네. 최고 유력지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보통 가는 게 그게 그게 외교잖아. 외교인데 근데 비공개. 워낙 김정숙이도 국내 여론이 안 좋고 덜 끓는 것도 아는 것 같아. 그건 아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몰래 이게 비공개 할 이유가 그거든. 국가 기밀도 아니고. 그럼. 뭐 그렇잖아요. 할 아니, 이유가 없죠, 그런 그럼. 게. 결국 지 국민 비난 여론이 무서워서 비공개 한 거야. 비공개로 갔는데 그게 들통이 뭐 영원한 났지, 이제. 비밀이 있나요? 그럼 들통 났지. 그 영어 속담도 있잖아. 진정한 비밀은 only one person. 오직 한 사람이 아는 게 비밀이다. 이게 영어 속담이거든. 네. 근데 한명말 수가 있나? 김정숙이 가면 수행원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들통이 났는데 진짜 이게 너무하지 않아요? 아무 업적 없이 가가지고 몰래 피라미드 관광하고 나중에 들키고. 그리고 그때는 빈손으로 왔거든. 그럼 이게 자주표는 어떻게 됐냐? 저도 이게 몰랐어요.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우리 자주표 뭐 2조 수출했냐 어쩌니 그거 그랬잖아. 뉴스 야, 진짜 났잖아. 이게 뭐 빈손 전략이 있었나? 이랬잖아. 지금 이게 말이 진짜 이게 심각하던 거, 그 회사 하나. 이게 맞는 게 한화그룹의 하나 디펜스라는 회사거든. 네,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입니다. 방위산업체. 네. 하나 디펜스. 야, 근데
일단 가격이 대폭이나 됐대. 얼마나 후려쳤으면 업적은 내야 되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압력력이었지. 뭐 이집트가 한다고 가격이 그래 인하시켜주겠어요? 그러니까. 예. 가격 인하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이게 이집트가 돈이 없잖아. 이 돈을 우리가 빌려준 거. 야, 저는 한국 우리 수출입은행이 돈을 이집트에 빌려주고 그 돈으로 사는 거예요. 에이씨. 그러니까 이집트가 돈을 언제 갚을지는 몰라. 갖다 준 거래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인 업적하려고 우리나라 수출 대금이 우리 수출입은행이 갖다 줘가지고 가격을 후리치고 후리치고 해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게 이집트한테 좋은 조건으로 네. 이게 완전히 떠밀려가 저는 압박받아가 하나가 눈물을 먹고 이게 파는 거예요. 아, 그럼 기술도 이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주포 9이 세계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무기인데 그 사감에 그냥 달라겠어요? 또 기술 이전해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저는 이 비리를 캐야 됩니다. 이거 이게 기업 만나봤더니 제 친구가 외교원하다가 네. 하나그룹에 상무로 간 친구가 있거든. 어. 아 형님 이게 진짜 이게 기업을 이렇게 이게 목 비틀어 가지고 우리네 기사 먹기로 수출한 거래. 야. 이걸 뭐 빈손 전략이래. 자기는 뭐 전략이래. 그냥 처음엔 팔려고 갔다가 이집트 깎아달라 생뜻하니까 그냥 빈손 돌아온 거지. 처음부터 무슨 전략이 있어. 문재인이 머리에 무슨 전략이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야. 따라서 저는 이게 그 K9 자주포 수출 그 비하인드 있잖아. 그 네. 이것도 이게 K입니다. 어. 그럼 이거 벌써 이게 문화일보 사설에도 났어요. 이거 방산 비리야 이거. 예? 이거 캐야 돼요. 예? 그러고 이게 우리 돈 빌려줘서 그걸로 가격도 후려쳐서 자주포 갖다 주고 이건 뭐 하는 소리야 이거. 매국행위 아니야 매국행위. 작년에. 예. 작년에 이게 호주도 수출 계약 다 해놨고 호주 갔잖아. 예. 그때 호주 총리 그에 세 번 만났던 거 다른 데서. 근데 호주는 또 버킷리스트 가야 되잖아. 네, 그래. 작년에 12월도 호주가 한 게 뭐 있냐 말이야. 사인 안 하고 뭐 시드니 뭐 그 오페라하우스 사진 하나 찍어 왔잖아요. 아니, 성악가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아, 성악가 출신도 아니야. 성악가 출신도 아니고. 아니 그래 호주 정상회담만 근데 성악가 나온 거야 그냥 나온 거. 네. 아니 세 번이나 호주 정리 정상회담 해놓고 작년에 네. 1년에 또 그 사진 찍으러 갔다. 이게 외교 아닙니까? 더 황당한 건 그 전에 있잖아 그 체코. 체코는 대통령도 없는데 갔잖아요. 대통령, 저는 외국 순방을 대통령이, 대통령 없는 나라 가서 처음 봤어. 그러다가 뭐 나중에는 말이 안 되니까 뭐 원자력 세이나로 갔다는데, 이 완전히 이재명처럼 이게, 아니, 이게 외국에서 보면 저 정신 이상자 안 보겠어요? 저 나라에서는 탈원전 하면서 원전 세이나로 왔대, 체코에. 대통령이 없는데.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세이나로 왔다는 게. 그러니까. 원전 세일은 우리나라가 원전을 잘하면 세일 안 해도 세일이 돼. 그렇지. 우리나라 보고 야 한국이 원전 잘하네. 선진국이네. 세일이 돼. 우리나라 탈원전하면 원전 생태계 붕괴돼 있잖아. 네. 근데 누가 사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가 체코에 가서 원전 세일이 말이 안 되니까 뭐라 하냐면 저 지구 반대쪽에 남미 가는데 기름 내려왔대. 급유 중간 급유하러.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지금 이게 전부 이런데야 뭐 노르웨이 뭐. 부터 김정숙이 가는 데가 전부 세계적인 관광지밖에 없어요. 그게. 국민 회세로.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지 국민들 3년 동안 외국만 못 나갔잖아. 김정숙이 피라미드. 나도 열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자살권 한 골 아닙니까? 네. 자살권 한 골. 자살권. 그래서 김정숙이를 하나 꽂고. 하나 꽂고. 자, 자 우리도. 김경률 회계사. 아, 저는 김경률 회계사 참 존경합니다. 아, 예. 이분이 두 가지를 큰일 했어요. 네. 저 어제 어제 김진태 의원이 이재명 검정위원회 위원장이죠. 네. 김진태 의원이 김경률 회계사 모시고 네. 어제 그 국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해경군 김씨도 정확하게 회계사니까 네. 왜 이걸 횡령해서 정육식당이든 시간이든 뭐 이런 게 있잖아. 네. 김혜경의 그 국고손실 횡령 요걸 회계학적으로 회계사니까 잘 밝히고 대장동도 회계사니까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만큼 회계사잖아 그러게요 어제 그 이재명의 그 비리 있잖아 예. 요걸 아주 알아듣기 쉽게 회계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또 하나 큰일 했어요 김경률 회계사가 뭡니까 이 공수처에 사찰 당했잖아 어... 김경률 당 사찰하지 그렇지 사찰하니까 나도 그 형사소송부 학회 회원들이 많이 됐죠 어. 그 학회 그 인권 이사 있잖아 예. 책임자가 김정철 변호사가 있어
제하고 친한 후배 동생이 변호사인데 형소법을 실리면서 강의를 해. 네. 그러니까 제하고 같이 학원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예요. 네. 아주 정토구파입니다. 김정철 변호사가. 헌법 소원 해버렸잖아. 그렇죠. 공수처를 상대로 해야지. 왜 이거 추적해? 통신 조회도 이게 영장 없는 조회도 추적 이것도 이게 불법입니다. 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범죄 객관적 상당한 혐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근데 막나적으로 아무나 다 이게 했잖아 추적을. 네. 이게 남용 아닙니까 수사권. 그래서 형사소부 학회 김정철 변호사가 했고 네. 거기에 청구인이 30명이야. 30명 중에 김경률 가입 김경률 공수처에 한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이게 공수처의 문제에 큰 문제를 보거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옛날에 이게 문재인 좌파였지 참여연대에서니까. 그렇지. 그런데 완전히 우리 윤석열 우파로 넘어왔는데 그 중에 진중권에는 뭐 위장으로 왔다 갔다 하다 완전히 좌파 본색 드러내고 넘어갔잖아. 네. 심상정이 쪽으로. 네. 그다음에 서민 교수도 훌륭하긴 한데 좀 몇 번 오락가락 실수를 전했지 너무 순진해 서민 교수는. 네. 저 순진해가지고 윤석열한테 뭐 저번에 뭐 판사 사찰 있잖아. 네. 판결문 놓더니 아이고 뭐 자기가 잘못봤다고 막 이래도 버렸잖아. 네. 서민 교수 좀 오락가락 한 게 있어. 근데 김경률 회사는 제대로 확고하게, 확고하게 일관성 있게 제대로 이재명의 비리를 파헤치는 바로 이 좌파들의 내로남불 위선을 파헤치는 그러니까 김경률 회사가 조국의 위선을 파헤쳤죠. 그렇지. 조국. 그 다음에 이재명 위선. 아 큰일 나네. 그 다음에 공수처. 이걸 다 하고 있잖아. 저는 베스트 플레이로 이번 주에 두 가지 이유로 김경률 회계사를 추천합니다. 한 굴렸다. 아 좋아요. 우리 진출한데 이렇게 두 분을 추천합니다. 자살골은 이제 그 김정수기가 넣고 공격에 의한 골은 김경률 회계사가 넣고 예. 이렇게 매주 네. 대선 때까지 한 분씩 네. 칭찬할 분 깔 분. 그렇죠. 이렇게 뭐 요 코너는 결론 내린 거죠, 요거. 예, 두 분이. 네. 아, 예. 네. 유튜브의 스타 정편의 스타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